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리뷰의 고명훈 기자입니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갤럭시 언팩이 개최되는데요. 다들 보셨나요? 폴더블폰 신제품과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갤럭시 링, 그리고 스마트워치, 버즈 시리즈까지 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졌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번 갤럭시 S24에 가장 먼저 탑재됐던 갤럭시 AI 기능들이 모든 기기에 탑재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기기들과 AI 기능들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삼성 스토어 홍대 입구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폴드 6와 플립 6 먼저 저희가 체험을 해보고 다른 웨어러블 기기를 저희가 시연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해야 할 기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폴더블폰의 AI 기능을 한번 시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팩터에 최적화한 AI 기능을 넣었다 이런 점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이 이제 폴드 6 제품입니다. 핑크 색깔이 지금 추가가 돼가지고 요즘 MZ세대들을 겨냥한 그런 색상이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먼저 AI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실시간 통역 기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능 탭을 먼저 내리고 옆으로 한 번 넘기면은 통역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를 이 패드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내 언어와 또 다른 상대방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한번 제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이코노미의 고명훈 기자입니다. 네, 얘기하면 이렇게 영어로 자동으로 통역이 되죠. 삼성전자가 강조한 점이 폴더블 폼팩터의 이제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도 이 통역 내용의 글자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제가 듀얼 스크린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도 통역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언어로 버튼을 누르고 Hi, I'm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시간 통역 기능에 이어서 번역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삼성 노트에 이제 PDF 오버레이까지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픽에 있는 텍스트들까지 다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영어로 된 PDF 오버레이를 지금 띄워놨는데 지금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모양의 갤럭시 AI 버튼을 누르시면 요약 번역이 있고요. 번역을 누르시면 이게 한국말로 자동으로 된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원본이랑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이랑 왔다 갔다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이제 스케치 변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제가 먼저 셀카를 찍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모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갤럭시 AI 누르고 스케치 변환 버튼을 누르고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모자입니다. 생성을 눌러볼게요. 네, 이제 갤럭시 AI가 모자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섬세한 터치로 완성도는 높이는 좀 기대감을 아주 높여주죠. 아니 저는 모자를 와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는데 구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제 머리까지 지금 보시면은 그 오브제에 맞는 헤어스타일로 지금 앞머리도 더 채워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진짜 재미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노트 어시스트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녹음한 그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번역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트 어시스트 기능이 이제 삼성 노트 앱을 통해서 만드는 기능인데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맨 밑에 이제 음성 버튼을 누르면 회의를 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텍스트로 기록해야 될 때 이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한국말로 지금 노트 앱에다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완성되면은 원하는 언어로 영어나 뭐 일본어 등으로 번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지금 이제 음성을 한번 맞춰보고 번역 기능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안에도 별표가 있지만 번역 기능을 찾으시려면은 위에 있는 갤럭시 AI 버튼을 누르시고 번역을 누르시면 그다음 번역 생성. 영어로 지금은 번역이 실시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잘 모르지만 힌디어로도 번역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 키보드 앱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글쓰기 기능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컴포저로 돼 있는데 이동 중이거나 이렇게 좀 간편하게 글을 쓸 때 SNS 형태나 이메일 형태로 이렇게 서식도 잡아주고 또 뭐 말투를 공손하게 할지 뭐 전문적으로 할지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문장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저희가 이 기능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키보드 앱 자체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상황이 교수님한테 이제 좀 경제학개론 수업이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너무 낮게 나왔다. 그래서 재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한 세 줄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써봤거든요. 이제 이메일로 보낼 건지 소셜미디어인지 댓글인지 문자 서식을 한번 이메일로 만들어 보고 여기 보면은 전문적인, 편안한, 공손한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께 보내는 거니까 공손한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생성을 눌러줍니다. 제가 세 줄 정도로만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이메일 형식으로 제목까지 나왔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학생입니다. 수업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이제 교수님께 아부까지 해주죠. 매 시간 열심히 들었는데 기대한 것보다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메일 드립니다. 매우 공손합니다. 혹시 제가 시험이나 과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하기까지 하죠. 성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정말 완벽한 누가 봐도 모범생인 그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폴더블 폰 AI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봤는데요. 기기 스펙 자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려고 해요. 디스플레이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세로로는 살짝 짧아지고 또 가로로는 좀 살짝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게임이나 콘텐츠 이용할 때 좀 더 적합한 비율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베젤 자체도 조금 더 얇아져서 좀 넓은 스크린이 구현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해서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확인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게는 이제 전작보다 14g이 줄었다고 하는데 폴드5가 이제 전작 대비 10g 줄여서 정말 많이 줄였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많은 14g이 줄었다고 하니까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께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조금 더 얇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스펙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드6를 통해서 이제 게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방열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방열 기능이 들어있는 그 부품 베이퍼 챔버라고 하는데 전작 대비 1.6배 정도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더 넓어지고 화면은 좀 더 커지고 하는데도 무게는 14g이나 줄였으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플립6입니다. 플립6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베이퍼 챔버가 이번에 플립 모델 최초로 탑재됐는데요. 또 방열 기능이 좀 더 개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립 사용자들이 좀 가장 원했던 부분이죠. 배터리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인데 이번에는 전작 대비 300mAh 정도 총 4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근데도 무게는 전작과 동일하다고 해요. 어제 이제 미디어 브리핑에서 베이퍼 챔버 새로운 부품도 생기고 배터리도 더 커졌는데 어떻게 무게는 동일하냐,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무게가 더 줄어드냐,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삼성 측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고 그냥 삼성의 노하우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더라고요. 다음엔 이제 폴더블 폰에 이번에 힌지 구조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요. 플립6도 마찬가지고 폴드6도 마찬가지고 이 힌지 부분이 듀얼 구조로 바뀌면서 좀 더 외부 충격에 탄탄해진 구조의 힌지가 탑재됐습니다. 접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다가 주름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세대를 거듭할수록 주름이 개선되는 느낌인데 제가 사실 플립 유저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지금 플립3를 쓰고 있는데 제가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한번 교체한 거거든요. 교체하자마자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이런 자국들이 생겨버리고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주름 부분도 많이 느끼고 콘텐츠 볼 때도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플립6에서는 이제 직접 체험장 와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주름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개선이 많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폴더블폰 제품들에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갤럭시 언팩에서 특히 이번에 좀 구글과의 좀 협업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갤럭시 언팩 무대에서도 구글 인사들이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올라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구글과 협업을 계속 지속하겠다 좀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능 중에서도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되면서 헤이 구글이라고 하면 구글 다른 앱들과 연동해서 또 기능들도 할 수 있고 제미나이 그 오버레이가 나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래서 미디어 브리핑에서 좀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빅스비를 더 키우겠다고 했었는데 구글과 연동하게 되면 겹치는 거 아니냐, 빅스비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확실한 대답은 없었고, 구글과 협업 계속 지속하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의논 중이다 라고 좀 아직은 공식적인 멘트는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Z 폴드 6, 갤럭시 Z 플립 6, 삼성전자의 6세대 폴더블폰 신제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AI 기능들도 직접 다 시연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갤럭시 링, 그리고 갤럭시 워치 시리즈, 그리고 버즈 3 시리즈 웨어러블 기기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읽는 리뷰의 고명훈 기자였습니다. 빠이!